근 15년 내에 물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의 샌드종. 오늘은 이난티오푸스 멜라노제니스 키레사를 만나봅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고기들은 한정적입니다. 이는 야생개체나 인공번식개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폴립, 프론토사, 헤트라 일부 종만 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인기를 끌던 탕가니카 샌드종을 만나볼 텐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노틸라피아 종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난티오푸스 종입니다. 제노틸라피아의 대표종은 오르나티 피니스가 있고 이난티오푸스의 대표종은 멜라노제니스 키레사가 있습니다. 제노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난티오푸스의 대표종 키레사를 만나봅니다. 아직도 매니악한 종을 취급하는 청담아쿠아 등의 수족관에서는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종의 사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샌드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바닥면 부근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고비 등의 망둥어류처럼 바닥에 붙어있는 건 아니고 긴 지느러미로 깔고 앉아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파는 샌드 드웰러라고도 불리는데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래를 먹었다가 뱉는 습성 때문입니다. 심지어 산란기 시에는 수컷이 땅을 평평하게 다져 산란터를 만들죠. 키레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수컷 성어급의 모습으로 노랗게 물든 턱과 푸른 광택의 이마부터 등줄기 라인 그리고 검은색 띠를 가진 배지느러미 라인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의 모습보다 암컷을 유혹할 때 전체적인 발색이 더 진해집니다. 습성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6마리 이상의 그룹 사육이 필수적이고 최대 크기가 15cm 내외로 은근히 커지기 때문에 요구되는 최소 어항의 크기가 꽤 큽니다. 게다가 넓은 바닥 면적이 제공되어야 제대로 그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항 최소 폭이 60cm는 되어야죠. 적정 사육 수조로 최소 3자 초광폭 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조 내에서 번식도 곧 잘 되는 편인데 작은 크기의 치어들이 부모 그룹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도 이 종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힘이 좋아 잘 뛰어오르는데 뚜껑은 필수 중에 필수인 물고기인데 유리 뚜껑을 쓸 경우 뛰어오르는 힘과 합쳐져 뇌진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크릴 혹은 플라스틱으로 사용합니다. 적당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불연사가 은근히 있어 골치가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왜 국내 시장에서 차츰 인기가 시들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아프리카 샌드종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수족관도 있었고 키레사도 기본 물고기 중 하나였지만 당연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탕가니카 전문샵은 없습니다. 수온은 22에서 26도 내외가 좋고 pH는 7.5에서 9 사이가 좋습니다. 바닥에는 습성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고운 입자를 선택합니다. 굳이 pH를 신경 써서 산호사일 필요는 없고 마음에 드는 바닥재를 고르면 되겠고 pH는 뼈산호사를 여과기에 비치하거나 수조 한 켠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산란 후 암컷만 알을 무는 마터널 타입의 마우스 브리더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암컷이 밥을 안 먹고 턱 아래가 불룩해진다면 알을 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멜라노제니스 키레사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